롯데가 KTX 복합환승센터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계획안을 철회한 가운데 이 센터 착공이 언제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롯데는 아직까지 사업 변경 계획안을 울산시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취재 결과 복합환승센터는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롯데가 복합환승센터의 주상복합을 짓겠다던 계획을 철회한 지 석 달째. 롯데는 당초 계획안대로 아울렛과 쇼핑몰을 갖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울산시에 사업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연면적이 기존 계획보다 8% 줄어드는 등 규모와 일부 시설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사업 변경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롯데 측은 변경된 사업 계획안을 빠르면 10월 말 울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말까지 계획은 초안 정도 만들어서 울산시랑 협의할 계획입니다. 10월 달 정도까지 해서 변경 끝내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울산시도 롯데 측의 사업 변경 계획안에 이견이 없으면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변경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지금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게 제 지금 생각이에요. 6개월에서 10개월 그 사이하면 안 되겠습니까? 롯데 측은 빠르면 내년 6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영화관이 빠지는 대신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테마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경기 침체와 사업 지연으로 소갈이를 한 역세권 일대 주주와 투자자들도 하루빨리 착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가 들어와가지고 빨리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롯데가 또 다른 방법을 해가 자기들이 이익을 원하는 그런 쪽 말고 울산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그래가지고 옛날 그대로 허가내준 대로 빨리 건립하기를 전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 지연과 사업 번복으로 논란을 빚었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이번에는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